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 타스캄에서 나온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넘버는 TM200SG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볼 텐데요. 타스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 회사에서 이 샷건 마이크를 어떻게 만들게 되고 왜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지 또한 이 제품과 비슷한 동종의 모델 가장 핫한 제품들 간에 비교를 해서 이 제품이 얼마큼 좋은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you're back. Are you gonna tell me where you went? All the messages I sent with no reply. It's like that. You're just gonna walk into my room. I hate how you assume. I'll take the pleasure and the pain, the sorrows in your brain. .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이 제품이죠. 이게 벗기면 윈드실드를 벗기면 좀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스캄에서 마이크를 만들었다. 원래 이제 타스캄이라는 회사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정말 유명한 회사죠. 특히 이제 프로 오디오 쪽, 방송 쪽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타스캄이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제 티악이라는 회사에서 프로 오디오 쪽, 방송 쪽 영역을 겨냥을 해서 미국에다 법인을 만들고요. 그 법인을 통해서 정말 프로 오디오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죠. 특히 이제 레코더 쪽, 아직도 저희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많이 이제 주력하는 제품들이 타스캄에서는 영상 쪽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특히 필드용 레코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스튜디오용 레코더에서 필드형 레코더 쪽으로 많이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DSLR용 레코더가 이제 많이 출시가 됐고 이것을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많이 이제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된 제품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 후속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포터블용 레코더는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런 레코더는 필드형 레코더 쪽으로 아마 타스캄이 전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코더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마이크 쪽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샷건 마이크죠. 방송국, 즉 영상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샷건 마이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마이크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샷건 마이크는 이게 지향성이 예민해요. 그리고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지향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으면 지향성, 그러니까 지향성 패턴이 더 좀 넓 브로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길면 길수록 지향성 패턴이 더 샤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마이크는 이제 무지향성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지향성에서 여기서 이제 캔슬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엽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부엽들을 얘들이 캔슬링을 해서 더 샤프하게 둥그런 패턴이 아니라 샤프한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 구멍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이 구멍의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한 패턴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선 감도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상당히 감도를 끌어올리 이다 보니까는 멀리에 있는 것을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용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이 공간이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공간이에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림이 좀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보통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카메라 위에다가 이제 그 장착을 해서 이걸 녹음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마이크로 카메라 위치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녹음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정말 이상하게 나와요. 내 소리가 거기까지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소리가 반사돼서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내 소리만 집중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도 같이 수음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지향 특성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이 빔포 안에서의 흡음은 되지만 센서티비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소리도 같이 흡음한다라는 거예요. 반사돼서 일로 들어가는 소리가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내 목소리 소리도 당연히 수음이 되지만 여러 가지 반사돼서 잔향 소리가 같이 수음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 만약 제가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은 스탠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 앵글이 해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하겠죠. 그 위라 이제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보이더라도 근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저 멀리서 사용한다는 거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야외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죠. 많은 잡음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드라마 같은 경우 찍게 되면 이런 지금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핀 마이크를 안 보이게 숨긴 다음에 그 대사 칠때그 연기자들에게 이제 그 무선 마이크를 채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 속에 붐 마이크를 이용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그 현장 녹음을 해요. 환경의 자연스러움을 수음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수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샷건 마이크의 원리와 용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가장 요즘에 핫한 제품이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로데 건잘안 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사는 것들이 아마 로데 마이크를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과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이거와 가장 흡사한 모델이 NTG4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이 제품과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두 모델을 가지고 이 제품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펙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것이 이제 길이가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지향성의 패턴을, 폴라 패턴을 더 사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길이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53mm, 그러니까 3cm라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 같은 경우는 100mm죠. 그러니까 1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과는 한 5c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 한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로데의 NTG4 모델 같은 경우에 225mm라고 써여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NTG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이제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에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팬텀 파워를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배터리에 넣는 그 공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TG4의 225mm와 이 타스캄의 153mm로 비교한다고 하면 이 제품과 근접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 센서티버티죠. 센서티버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dB로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3dB 편차가 있다는 거고요.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 같은 경우는 32dB로 되어 있고요. NTG4도 마찬가지 32dB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SN이 마이크에서 이런 콘덴서형,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서 동작하는 콘덴서형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SN이에요. SN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초단의 증폭 회로가 어떤 거를 사용하냐가 따라서 이 제품의 SN 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SN이 좋다라는 거는 초단의 증폭기가 얼마나 좋은 걸 집어넣냐 이걸 결정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타스캄 같은 경우는 74dB로 되어 있고요. NTG4 같은 경우는 78dB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아직 가중치 A를 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TM200S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 DB 값인 거고요. NTG4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둔 DB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이번에는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하면 정말 독특해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마이크 프로 같은 경우에는 85g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데 85g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큰 NTG4 같은 경우는 126g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3g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가벼운 거죠.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어도 정말 가벼워요.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정말 가벼운 무게고요. 야, 이것을 과연 이 내부 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거죠.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만큼 무게를 줄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무게가. 이제 아웃풋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XLR로 되어 있어요. 보통 마이크 단자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마이크 단자로 되어 있는 XLR 단자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3.5mm짜리 잭으로 되어 있고요. NTG4 같은 경우에는 이제 XLR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보통 XLR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용의 레코더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전용의 레코더를 사용하겠다. 조금 고퀄의 레코딩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XLR 단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고급 마이크 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제품과 타스캠에서 나온 전용 필드용 레코더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XLR 단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 제품에서 팬텀 파워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공급된 팬텀 파워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죠. 배터리는 당연히 이 제품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제품은 배터리가 이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펙 비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19만 9천 원이고요. 비디오 마이크 프로는 28만 8천 원. 정말 비싼 것 같아요. NTG4 같은 경우에도 33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필터가 있어요. 이제 로커 필터가 있어요. 로커 필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하게 되어 있는데, 로커 필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게, 뾰족한 걸로 집어넣어서 이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손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이건 왜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 타스캄에서 신경 써서 나온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